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근데 그 자녀가 그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그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뭐 검찰의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미디어 오늘. 대표님께 스몰 토크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대법원 좀 선거를 앞두신 만큼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좀 당이 가지고 있는 플랜 B 아까 긴 여정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질문이라서 그에 대한 특별히 뭐 그 거북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조국혁 씨 이제 제가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뭐 아침에 그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쓴 글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분들도 대상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것인데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근데 그 자녀가 그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그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뭐 검찰의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각설하고 이런 점에 제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와 별도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아들일 것이고 그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났을 때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던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감사합니다.